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2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밤늦게 공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무엇일까요?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밤늦게 공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건 바로 LH를 혁신하라 플러스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라는 두 가지의 문제였습니다. 여태까지 LH 또 건설 카르텔 혁파를 해왔지만 이래가지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완전히 혁신하라. 뒤집어라. 건설 카르텔도 완전히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파괴해라. 카르텔을 완전히 부숴버리라. 이거였습니다. 이거는 사회의 안전망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인식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LH 혁신. 이거는 주거, 국민들의 주거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LH가 말썽을 전 정권에서 얼마나 많이 부렸고 또 얼마나 많은 횡포를 부렸습니까? 또 건설 카르텔, 민주노총, 건설 노조 뭐 등등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통 복마전이 아닌데 이걸 깨트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혁파하라. 밤늦게 공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LH 무량판 부실 시공이 다섯 곳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개혁 속도, 개혁의 속도는 호랑이 등을 탔습니다. 질주할 뿐입니다. 혁파될 때까지 질주하는데 아주 개혁적이고 완벽한 100% LH 혁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행하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이날 밤 대통령실의 언론 공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이날 폐영식과 더불어 K-POP 콘서트를 끝으로 마무리되고 태풍 카눈도 이제 소멸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혁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 관련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이날 오후 9시 밤 심야입니다. 9시 이후를 심야라고 한다면 9시가 넘은 시점에 언론에 바로 공지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심각한 대한민국의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LH가 최근에 그 무량판 부실 시공 아파트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근이 누락된 다섯 곳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임의로 제외시킨 사실이 이날 뒤늦게 드러난 것도 굉장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밤에 지시한다는 건요, 이거는 특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아주 지극히 중요한 사안을 뜻합니다.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에 15곳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철근 누락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인데 LH는 5곳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이렇게 숨겼다는 겁니다.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얘는 개혁을 갖다가 저해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의 잔존 세력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무량판 아파트 한 곳도 또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런 경영적 판단하에 추가 발표한다면서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누락된 단지는 화성 남양 뉴타운, B10, 평택 소사벌 A7, 파주 운정 3, A37, 고양 장항 A4, 익산 평화 등입니다.
이중 현재 공사 중인 고양 장항 A4와 익산 평화를 제외한 세 곳은 모두 준공이 됐습니다. 이들 단지에서 누락된 철근은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것이 LH 측 설명입니다. 이 사장은 뒤늦게 기둥 중 3, 4개에서만 하자가 있는 단지를 자체 보강하고 발표해서 제외했다고 보고를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장은 또 지하주차장에서 무량판, 소위 무량판, 이 무량판에 대한 것, 부실 시공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양 장항 A4와 익산 평화를 제외한 세 곳은 모두 준공됐는데 이들 단지에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라는 겁니다. 예. 또 이사장은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가 적용이 됐으나 전수조사에서는 한 개의 단지가 추가로 또 누락된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단지는 장기 미착용 지구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LH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LH는 이날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서 20개 단지에서는 긴급 안전 점검이 진행 중이고 주민과 협의 아래 신속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대체 LH는 복마전입니다. 이 복마전을 윤석열 대통령이 딱 파지하고 알고 딱 인식하고 바로 철퇴를 내린 겁니다. 이 LH는 많이 혁신돼야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토지개발공사입니다. 이 부정의 온상, 이거는 대한민국의 적이죠. 그리고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계에 있는 이 토지개발공사, 이 업무를 거짓말로 속이고 하는 이 LH공사 직원들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아주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싸그리 다 바꿔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자들은 단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는 자는 파면 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 오래전부터 이 LH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파동,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파동에 바로 주역이 됐던 바로 거기가 LH입니다. 이걸 그냥 미봉책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부하겠다는 겁니다. 메스를 직접 들었습니다. 내부를 확실히 거기서 해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끄집어낼 것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길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정기로 국민을 위한 공복적인 바로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이 속인다는 건 말이죠. 이 국영기업체가 이거 국민을 속인다는 건 이거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 받지 못할 자들이 모인 곳이 LH라는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모습들 아직도 잔존 세력들이 있다면 이건 완전히 파헤쳐야 됩니다. 이사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부 자력만으로 혁신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에 출범했지만 여전히 자리 나눠먹기 칸막이 문화로 LH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추진해야겠다면서 조직 규모 및 인력의 구조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이사장은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의 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의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임명됐습니다. 잘못돼 있으면 구조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몫입니다. 네, 하여튼 LH는 혁파돼야 됩니다. LH 혁파돼야 되고 건설 카르텔 혁파돼야 됩니다. 이것이 실생활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이 서민들의 애환을 이들이 나눠먹기를 해서 이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이 두 가지의 문제, 오죽하면 밤늦게 대통령이 공지를 시켰겠습니까? 밤늦게 심야에 공지시킨 것은 기습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LH 혁신,
건설 카르텔 혁파는 기습적으로 혁파를 혁파 완전 파괴하라. 180도가 아니고 100% 퍼센트로 따질 때 100% 혁파 갈아엎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 카르텔도 갈아엎어라 이겁니다. 예, 충분히 이제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이 되었다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